지난 목요일 우린 또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. 고 김유한 할머니와 김단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. 김유한 할머니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안경을 끼지 않으신 할머니입니다. 이 할머니는 공장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북해도까지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한국에 와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시고 평생 한평생을 사셨습니다. 그리고 김단선 할머니는 경북포항 여동 한여동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따라 홍해시장에 청어를 팔러 가던 중에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미얀마까지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이 일본의 조직적인 일본의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습니다. 그런데 일본은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쿵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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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